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곱다, 그죠? 꽃은 항상 봐도 곱고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여름 지나면서 이름표도 날아가 버리는데, 요렇게 고운 색깔로 제법 탐스럽게 꽃을 피워주고 있죠. 그리고 옆에 요거 한번 볼래요? 총채. 총채가 꽃을 이렇게 두 송이를 이쁘게 아주 키다리예요, 키다리. 한두뼘 넘는 키다리에서 두 꽃대를 그냥 나란히 이렇게 피워주고 있어서 아유 기특해서 한꺼번에 잡으려니까 또 이쁘게 안 잡아지네요. 그래서 너무 제법 꽃이 크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 제 손이 이런데 이만큼 밑에 또 피고 있는 꽃들도 있고 너무 기특하죠. 요즘 피는 꽃들이 그닥이 봉우리가 크지 않는데 이 아이는 예쁘게 총채 꽃꽃이라도 예쁜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하는 아이비 제라늄도 이렇게 귀엽고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가을은 가을인 것 같습니다. 요 우리 바바라 하인즈 좀 보세요. 꽃대를 몇 개인지 지금 현재 한 5개 꽃을 맺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색감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죠? 한번 보세요. 꽃이 너무 진한 핑크도 아니고 연하면서 아주 사랑스럽답니다. 꽃대를 여러 개 올려주고 또꽃 모양도 참 예쁘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지난 여름에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보상해 주듯이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보여주고 있네요. 요 꽃은 아랑 리틀 몽이라는 꽃이에요. 요 꽃도 너무 사랑스럽죠. 핑크한 색감이면서도 다들 자기 나름의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파리도 조그만데 봄날엔 꽃이 이렇게 피어주고 있고요. 요거 좀 보세요. 요거. 요 하나가 장미처럼 예쁘게 피었어요. 요 아이는 어디에요? 누굴까요? 썸머 인디안이라네. 또 꽃이 예쁘죠? 지금은 풍성하지 않아도 예쁜, 작게 피어도 예뻐 보여요. 더 귀해 보이고요. 그죠? 이렇게. 햇빛이 조금 부족하면 색감이 이렇게 연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바깥에 있다 왔거든요. 바깥에 있다 와서 색감이 이렇게 다양하고 선명하게 요 총체랑 바깥에 있다 왔답니다. 햇빛에, 정말 햇빛의 중요성을 깨닫는 그런 순간입니다. 구구절절이 좀 우리 제라늄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또요 우리 지난 정 봄에 진짜 여름까지 계속 꽃을 보여줬던 요 피치 클라우드라는 아이의 미갈 제라늄이에요. 이 아이 가지치기 하는 거 여러분들과 한번 함께 해볼게요. 요 아이는 꽃이 핑크한 색감의 꽃이 피는데요. 복숭아 색감 아주 사랑스러운 꽃이 펴요. 이 아이 또 삽목도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꺾어진 가지 이렇게 무심하게 이렇게 꽂아뒀는데도 이렇게 생생하게 또 요즘 삽목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썩지도 않고 뿌리 잘 내리니까 요것도 한번 이발사학해서 한번 또 삽목도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풍성하죠. 16cm 분입니다. 16호분인데 이렇게 밑에 가지가 완전히 목질화가 됐고요.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뻗어 있습니다. 여름을 잘 지냈어요. 이 아이가 좀 씩씩한 것 같아요. 꽃도 오래 피워주고 또 여름도 이렇게 잘 지내주니까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올여름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죠? 정말 어느 때보다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도 꽃봉오리를 하나씩 또 올려주고 꽂힌 자리가 있죠. 꽂힌 자리 이렇게 잘라줄게요. 제가 지난 봄에는 크게 잘라주질 못했어요. 꽃이 너무 계속해서 피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시즌에 조금 순을 자르고 정리하고 내년 봄에 또 풍성한 꽃을 기대해 볼게요.
겨울, 한겨울 지나면서 얘가 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가지, 지금 이렇게 가지가 길게 나왔잖아요. 여기를 잘라줄 거예요. 여기 밑에 가지가 이렇게 두개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줘도 이 가지들이 더 풍성하게 잘 자랄 거잖아요. 지금 가지가 두 개죠. 여기 이렇게 밑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줘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도 지금 처질 만큼 많이 자랐습니다. 너무 지금 잘라주지 않으면 또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이나 둘 중에 하나 자르면 좋겠거든요. 근데 저는 뭐 봄이 아무 때나 막 자르고 아무 때나 삽목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봄 가을에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그죠? 아주 길었어요. 이렇게 자르고 또 이렇게 옆에 길게 올라온 거 여기 옆에 선을 작은 선을 남겨두고 이렇게 자를게요. 그러면 얘들이 더잘 자라서 더 풍성해지겠죠? 여기도요. 여기도 잘라줄게요. 밑에 완전 이파리를 완전히 잘라버리지 말고 잎을 한두 장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이렇게 자르면 이 아이들이 살아남기가 쉽죠. 우리 몽둥이, 우리 제라늄들 자를 때 너무 이파리 없이 몽둥이로 잘라버리면 이 아이들도 영양을 받아들일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이 잎을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도 영양을 받아먹지만 이 잎을 통해서도 광합성을 하고 영양을 받잖아요. 특히 햇빛을 받는 부분이 이 잎이기 때문에 너무 완전히 잎을 없애버리면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한답니다. 또 우리 적심할 때도 잘라도 순짓기나 이런 거할 때도 아래쪽에 잎을 이렇게 남겨두고 순이 얘는 겨순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주면 이 겨순이 더잘 자랄 거예요. 또 옆에 또 이파리 이게 남아있죠. 여러분 여기서 새순이 또 나오면 또 새로운 순을 받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도 밑에 여기 이 옆에 키를 맞춰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엄청난 삽수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또 삽수 나오면 저또 삽목도 한 삽목 하잖아요. 여러분들 손 드시면 또 보내드릴게요. 이 아이 꽃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색깔도 예쁘고. 이렇게 쭉 키가 쭉 나왔으면 일전에 잘랐던 자리가 여기 있어요. 잘랐던 자리 있죠? 이 비슷하게 키를, 얘보다는 키를 조금 낮게 해줘야지만, 또이 새순이 자라면서 키가 맞을 거예요. 옆에 이파리 남겨두고, 삭도. 여기 이파리 남겨줬죠. 가지의 무게감도 줄여주고, 영양 공급이 더잘 되기 때문에 애들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잘라주고요. 돌려볼까요? 여기 또쑥 나왔죠? 제가 잘랐던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잘랐는데 이만큼 또 자랐잖아요. 자를 때는 아낌없이 잘라줍시다. 어중간하게 자르지 말고요. 이파리 하나 남겨두고 이렇게 자를게요. 여기 나오고 또 옆에 또 순이 또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여기 또 이렇게 처지니까 이것도 여기 새순 두고 여기 저의 방식이고요.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름의 또 방법들이 다 있을 테고요. 키우다 보면 또 노하우가 생길 거니까 저의 이야기는 참고 삼아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새순 나오고 여기 위를 잘라주면 새순도 잘 자라고 또 겨순도 기대할 수 있겠죠. 얘도 볼게요. 여기 보세요. 가지가 이렇게 여기 순짓기나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너무 막 순짓기나 이렇게 자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끼면 얘를 풍성하게 키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주고 또 여기도 여기 잘랐던 곳에서
자르고 또 여기 이파리 하나 남겨놓고 자르고 이렇게 자르다 보면 아 여기 좀 자르면 되겠구나 하는 자기만의 눈이 트인다고 할까요. 저도 그렇게 제라늄 키운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올여름 그래도 보내지 않고 잘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잘 지낼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고맙고 감사하죠. 여기 밑에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이 아이를 자라게 하고 옆에서 겨순을 기대하고 볼게요. 여기도 전반적인 수영을 이렇게 둥그렇게 본다고 보면 이렇게 처진 가지들은 전부 다 다듬어 줄게요. 여기 가지 자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또 이만큼 자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밑에 옆에 이렇게 큰 잎이 하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잘라줘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렇게 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고수님들의 영상도 참고하고 여기 가지 있으면서 이렇게 자르고 이파리 남겨두고 이파리 남겨둔다는 것이 100%는 아니지만 이파리를 남겨두면 이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자리 잡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 이렇게 잘랐는데 이게 순이 두 개가 나와서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럼 여기 또 잘라주면 또 두 개를 기대할 수 있겠죠. 옆에 겨순들이 이렇게 또 자라고 있고요. 그럼 점점 더 풍성해지겠죠. 그리고 겨순 밑에 있는 이렇게 오래된 큰 하엽들은 이렇게 잘라줘도 괜찮습니다. 웬만한 건 잘라줘도 이 아이들을 영양 공급에 더 용이하겠죠. 영양 손실이 적어질 거고요. 그리고 잎들은 상처가 좀 있는 잎들은 빨리빨리 떼주는 것이 좋답니다. 이 상처 이 나무들은 식물들은 스스로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살아가고자 하는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기 때문에 자기 상처를 치료하려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겠죠. 그러지 않게끔 좀 하엽질 잎들은 좀 빨리빨리 떼주고 정리해 주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그러면 좀 한두 개 정도 남겨주고 잘라주게요. 그럼 여기서 또 나오겠죠. 아 이렇게 단촐하게 잘랐습니다. 너무 가벼워 보이죠. 그리고 이 자르기 전에 물을 흠뻑 준 상태에서는 자르지 마시고요. 이거 자르고 나면은 이 상처가 빨리 아물어야 되잖아요. 이 상처가 아무런데 수분이 너무 많으면 이 조금 이 수관을 타고 물이 올라와서 뭐 마름도 늦을 수 있고 또 어쩌면 또 옆끝에서 상처가 날 수도 있거든요. 약간 한 절반 정도 물이 말랐을 정도에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쌈목을 여러분들과 같이 두 개만 해볼게요. 요 흙은 제가 금옥산업사 삼목 전용 흙입니다. 아, 우리 지인 예쁜 동생이 선물해줘서 쓰고 있지만 일반적인 상토를 써도 잘 됩니다. 이거 아주 잘 되거든요. 여기 삽수가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요 큰 아이인데요. 작은 아이들도 있지만 이 큰 아이들 밑에 목질화 되지 않는 아이들은 삽목 잘 됩니다. 아주 여기 아랫잎장 조금 정리할게요. 가위로 잘라주든 이렇게 손톱으로 여기 이렇게 아래쪽으로 당겨버리면 여기 상처가 나겠죠. 몸에 상처가 나오면 아이들이 또 병균 세균이 침입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 볼게요. 잎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떼주든가 가위로 잘라주든가 그러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당겨버리면 이렇게 상처가 날 염려가 있잖아요. 이 정도 길이면 아주 두 마디 정도만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러면 요 잎자루 잎 났던 이 자리에서 잎이 그 뿌리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조금 길어도 괜찮습니다.
구목산업사 이게 삽목 전용토가 굉장히 입자가 가늘어요. 그래서 물이 쭉쭉 잘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삽수를 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있으니까 쓰는데요. 일반적인 것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물을 한번 묻혔죠. 물을 촉촉하게 했습니다. 그냥 한번 하고요. 약간 깊이. 그리고 요 한번 이렇게 조금 잡아주는 게 좋아요. 예쁘게 됐죠? 그리고 이 삽수는 엄청 크잖아요. 이 삽수 굉장히 크죠. 하나, 둘, 가지만 해도 네 가지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위에 숨따기를 해버리고요. 여기도 숨따기 해버리고. 숨따기는 전체적으로 할게요. 성장하는 게 아니라 뿌리 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잎도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똑 따고요. 잎이 너무 많으면 또 식구가 너무 많으면 먹을 살리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어차피 하엽질 잎들은 떼주고 이렇게 떼줘요. 야, 이 삽수는 그대로 할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해도 충분히 됩니다.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고요. 한 두세 마디 정도 들어가면 좋아요. 이렇게 사이에 들뜨지 않게 해주고요. 물을 바깥쪽에서 이렇게 줄게요. 흙이 안으로 모이겠죠? 흙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삽수 쪽으로 흙이 모이는 역할을 하겠죠. 가장자리에서 물을 주면. 또이 아이는 키도 좀 크고 해서 제가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고정대 역할을 이렇게 해줄게요. 빳빳하죠. 얘도 살짝이 굽었는데 이 아이는 햇빛이 이쪽에서 오면 지금 방그늘에 줄 거지만 자라면서 햇빛이 이쪽에서 베란다 밖에서 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바로 썰수 있을 거예요. 또요 삽수를 한 자리에 또 어디에 줄 것인가 방그늘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충격을 주면 이 아이들이 싫어하겠죠. 뿌리 내리라고 하다가도 또 멈칫? 이런 현상이 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놨던 자리에 그대로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베란다, 다리 아래쪽에 잘 손이 가지 않는 곳에 이렇게 삽수들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미리 해놨던 요 삽수들이고요. 오늘 두개 했던 거 옆에 가지런히 옆에 놨습니다. 이렇게 두시고 시들지 않으면 그에 물을 안 주셔도 됩니다. 여기 표면이 조금 마르면 약간 하얀 현상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흙이 마르면 뿌옇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말랐다 싶을 때 한번 가장자리로 물 주시면 실패하는 일 없이 삽목 성공할 수 있답니다. 우리 삽목이들 여기 많이 있죠? 오늘 여기까지 영상 함께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수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크아웃 컵으로 올려놨습니다. 밀레니엄 벨 입, 숨짓기 하고 이렇게 꽂아놨어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